물같이 침투해 불같이 타격하며 바람처럼 퇴출한다. 해병대 최정예 선봉부대로 승리를 이끄는 수색대대가 장진호 전투를 상기하고 결전태세 확립을 위한 무박 급속 행군을 했습니다. 유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오전 8시 평창에서 100km 전술 무장 행군을 출발한 해병대 장병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훈련원 화이팅! 화이팅! 짧지만 달콤했던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행군을 시작하는 해병대 장병들. 이번 행군은 해병대 수색부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동계 설안지 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기존 훈련에는 수색부대만 참가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1사단 이하 보병여단에 우수소대를 한 개씩 선발해 함께 훈련하며 전투 의지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실전과 같은 상황 설정과 알맞은 전사 교육으로 훈련 효과가 극대화되었습니다. 특히 특수수색 부대원뿐만 아니라 보병 여단 장병들도 똑같은 훈련을 받음으로써 전투 의지를 결연히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부대는 6.25 전쟁 기간 중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로 평가받는 미 해병대의 장진호 전투 전사를 사전에 교육하고 상기하며 결전태세 확립 의지를 다졌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미 해병대 1사단이 험준한 산악 지형과 혹독한 추위 속에서 10배가 넘는 적군에게 포위됐으나 강인한 정신력으로 포위망을 뚫고 철수 작전을 성공시킨 전투로 세계 3대 동계 작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맨 앞에선 수색 대대장을 따라 장병들이 행군하고 안전요원과 앰뷸런스가 배치된 상태로 역사를 이어가는 행군을 실시합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대와 1사단 장병들이 이어지는 행군에 힘들 법도 하지만 서로를 응원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0kg가량의 무장과 병기를 착용한 장병들은 지칠 때마다 정신을 다잡으며 앞서가는 전우와 뒤따라오는 전우와 함께 훈련을 이어갑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군장과 커져가는 물집의 고통이 느껴질 때쯤이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행군하고 계신데 힘들지 않으십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거리 행군은 비록 처음 하는 훈련이지만 조효준과 함께하면서 힘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내겠습니다. 파이팅! 밤새 이어지는 무박 급속 행군. 아침 해가 뜨기도 전 장병들은 지칠 법도 하지만 잠깐의 휴식 이후 다시 행군 준비를 합니다. 위기나 아니면 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전우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없었고 거리가 상당히 멀고 야간 행군이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갔습니다. 간부들이 장구리 확인에 이어 인원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 후 의지를 북돋우며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명이 밝아오는 시간, 얼마 남지 않은 목적지를 향해 하루 종일 걷는 고된 일정에 발에는 물집이 생기고 부어오르는 등 상처투성이지만 함께 걷는 전우들이 있어 발걸음은 지치지 않습니다. 고되고 힘들었지만 이 추운 날씨와 험한 지역 속에서 10배가 넘는 적군에 맞서 싸웠던 장진호 전투를 생각하며 같이 참여한 3여단 모범 소대원들과 힘든 훈련 과정을 같이 극복해 나가며 끈끈한 전우애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도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해병대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번 평창 설안지 훈련을 충실히 완수하겠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험준한 지형을 극복하며 혹한의 날씨 속에 100km를 급속으로 행군하며 장진호 전투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동계 산악지역 극복 전투 기술을 숙달한 이번 무박 급속 행군. 해병대 군가인 팔강모 사나이가 종착지인 해군 1함대 군항 위병소에 울려 퍼지고 어제 8시에 출발해서 현재 10시 26시간 동안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고 처음과 끝을 총원이 다 함께해서 대단히 너무 기쁘고 해병대 결전태세를 다시 한번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모두들 고생 많았다. 이상 감사합니다. 100km 행군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정신력으로 버틴 해병대 장병들은 이번 무박 행군을 계기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특수 보면 화이팅! 국방뉴스 이규혁입니다.